아니 사실 우리 이국 씨 가수로서의 모습도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시잖아요.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국 씨 만났을 때 뭐 여러 곡들이 있지만 이 곡을 가장 기다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기야. 영어 좀 해줘요. 아 근데 양옆에서 굉장히 멋있는 음악을 했는데 아 it's so beautiful 제가 한번 그럼 어 애기야 좀 해줘 여러분의 네. 애기가 한번 돼보겠습니다. 어, 이 노래 아세요? 아 그럼요.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마이크 살짝 넘겨볼게요. 어 좋아요. 네. 이 노래 얼마나 사랑스러워. 사랑스러워 넌 나게 너무 귀여워 너 더 크게 정말 열이 뭔가 저리 봐도 깨물고만 싶어 꼬집고만 싶어 너 나만의 baby 영원한 나만의 자기 아주 꼭꼭 숨겨놓고서 나만 볼래 오랜만에 어, 이 곡 들으니까 처음에 이 노래 인국 씨, 그러니까 저한테 후배니까 이제 인국이가 이 노래로 데뷔했을 때 어, 되게 불쾌했었거든요. 이 노래 무대했을 때 어, 뒤에서 보니까 야 애기야 부르는데 뒤에 어깨가 너무 넓어가지고 근육 애기 그때 제가 이제 머슬 베이비로 예, 머슬 베이비로 불렸죠. 아 네. 그러니까요.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나오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죠. 지금 드라마를 함께 세 분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어떤 작품인지 좀 대표로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? 네, 저희가 이제 코믹 수사물이죠. 네, 네. 미남당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앞에도 미남당 6월 27일 월요일 9시 50분 첫 방송이라고 아, 네. 이분 관계자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기도 하고 네. 그럼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? 네, 저는 강력 7팀 팀장을 맡은 네, 한재희 역할을 맡았어요. 저는 전직 프로파일러, 현직 무당, 네, 남한준이라는 캐릭터입니다. 네. 오, 무당으로 나와요? 네. 굉장히 독특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, 접신하는 것도 막 찍고 네네네. 방송에서 유해진 네. 선배님이 네네네. 이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하면은 알 수 있는 거가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. 말을 노래하듯이 한다고. 아, 그렇죠. 뭔지 알아요.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일부러 넣어봤어요. 어떻게?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네 운이 다 했다 아유 약간 이런 식으로 섞어봤는데 좀 나름 좀 재밌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